와! 점수로 표현한다면 10점 하셔야 되죠? 세 번 한 거 치고 10점이야. 솔직히. 아, 세 번 한 거 치고 10점이라고? 어. 코치님! 지금 축구를 세 번 했잖아요. 그쵸. 세 번 한 사람 치고 10점 만점에 됐죠? 255점. 봐봐. 진짜 봐봐. 겁도 없고요. 수덕도 없고요. 그냥 갖다 들이대더라고요. 약간 축구는 지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능이 좋더라고요. 지능이 좋다. 기대해라. 하체가 무거워서 잘 못 뛴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잘할지 모르겠어요. 축구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근데 제가 공을 하는 걸 다 못하거든요. 원래 못해서 그냥 걱정이 없다. 네. 다음 달에 월드컵 있잖아. 응. 카타르 월드컵. 카타르의 수도는? 예? 어디죠? 도하. 진짜? 공부하고 왔네, 이 새끼. 뭐야? 카타르가 어딘지 몰라서 쳐봤어. 저 오늘 선생님이 되실 분은 호영이라고. 근데 주목 고공포증이 있어. 쳐다보는 걸? 약간 아이컨택을 우리가 한 1분씩 해주자. 나 아이컨택 못해. 아, 그래? 아, 근데 오늘 나는 쳐다보잖아. 난 안 친한 사람 잘 못 봐. 아, 진짜? 그러면 호영이랑 멸치랑 오늘 이거 하게 하자. 이게 뭐예요? 눈 마주치기. 아, 눈 마주치기. 아이컨택. 눈 맞춤이죠? 잘 치는구나. 으뜸이 얼마나 잘하나 볼까? 가봐. 으뜸 뭐하니? 으뜸이 배웠으니까. 으뜸 퍼스트. 오! 퍼스트. 오! 아니 얘네 파워가 소리가 있어. 그렇게 차는 거야. 나는 어떤 공을 해도 공이 다 천천히 가. 볼링을 해도 천천히 가고. 오! 야! 뜸이 세워놓고 맞추게 하자. 아, 좋아! 맞추려고 했어? 우리 다 심뜸 맞춘 거야. 아니 맞추려고 어떻게 맞춰? 나 몽둥 거 같은데? 우연히 맞춘 거지. 진짜? 겁나 쎄. 호영 온다. 뭐야? 아 뭐야? 저기야. 맞추려고 어떻게 맞춰? 나 몽둥 거 같은데? 우연히 맞춘 거지. 진짜? 호영 온다. 호영 온다. 아 뭐야? 저기야 선생님. 아 주먹 공부 쓰다니. 저렀다. 오프닝은 멋있게 하게. 그러면 뒤돌아 있자. 호영 온다. 호영 온다. 이게 스킬이야. 호영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고할래 유입니다. 와! 축구하는 사람 중에 호영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그 정도예요? 그 정도야. 근데 너네 오늘 축구가 처음이잖아. 축구라는 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걸 너네가 오늘 알고 끝냈으면 좋겠어. 아, 오케이. 잘하진 못해도 매력을 당연하지. 알고 끝내면 돼. 재밌어 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집에 못 가는 거야. 재밌다고 말 안 하면 못 간대. 재밌어요. 아, 재밌어요. 벌써 재밌어요. 둘이 팀 같아. 신발 뭐가 더 나? 밝은색으로. 아니요. 이번 달에 다 처음이야. 이거 배바지 입는 거 맞아요? 빼 입는 건가요? 그거는 이제 스타일링에 따라서. 아. 축구화도 신었는데 이제 뭘 하면 될까요? 근데 깜짝 놀란 게 네. 딱 봤을 때 뭔가 축구를 해봤다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. 어딜 보고? 어딜 보고요? 누가 봐도 그냥. 아, 옷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어. 빼서 입는 건가 이거를? 어? 그럼 최대한 그러면은 최대한 난 진짜 축구다. 다시 한 번, 잘해볼 수도 있으니까. 기회. 근데 이거 뺀 걸로도 좀 잘해보여. 바지 좀 내리고. 호영 빨리 얘기해줘봐요. 맞아. 그죠. 바뀌었어. 나 이쪽으로 가도 돼요? 아니야. 나도 뺄래. 저도 가도 돼요? 안 돼. 쉽지 않네. 축구를 다 신었으니까 네. 일단 드리블 해보고 패스도 해보고 네. 슈팅까지 한번 다 해보고 네.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할지 생각 좀 해볼게요. 더 콘을 가지고. 최대한 빨리 돌아. 이걸 가지고 저 콘을 돌아와요? 돌아. 고! 그럼 한 번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러다가 똑같이 가는 거지. 저렇게 되는 거지. 힘주잖아. 최대한 빨리! 최대한 빨리! 최대한 빨리! 공이 오면 내가 맞춰라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아, 알았어. 멸치 가자.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. 제일 보니. 거기서가 문제야. 이게 자꾸 어떻게
되게 어려워. 그렇지. 빨려 빨려 빨려. 빨려. 자, 됐다. 이게 완전 성향이 틀린 거야. 어. 딱 이제 나는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. 맞아. 달라.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? 저까지 갔다 왔죠. 빠르긴 맞죠? 했지만, 근데 결론 더 빨랐단 말이야. 잘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딱 그거지. 호날두, 메시. 오, 내가 메시야. 내가 메시야. 메시, 메시. 이 정도 느낌이다. 호날두 같은 놈이 크게 긴 게 팍. 대날두. 팍. 대날두. 오케이. 해볼게요. 자, 준비 고. 고. 배웠네. 오호. 오. 좋습니다. 아까 드리블 했을 때 약간 여기 새끼발가락 쪽으로 쳐줘야 돼. 그래서 아까 으뜸이 한 것처럼 새끼? 이렇게. 신기하지? 에? 새끼발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? 신기하지? 보고 나면 되게 신기해. 우와! 앞에 보고 느끼네. 오 맞아. 오 맞아 맞아 진짜 맞아. 이상한데? 진짜 이상한데? 맞아. 고. 누구? 오 좋아 맞아. 야! 야! 괜찮아? 아 이거 진짜 땅이 울릴 정도로 넘었어 지금. 괜찮아 괜찮아? 마무리 하고 가야지 보라마. 마무리? 알았어. 앞에 보고. 쟤 이제 겁먹어서 못 뛴다. 또. 짧게. 그렇지. 오케이. 오 맞아. 그걸 더 빨리 해봐. 그렇지. 그거 맞아. 스톱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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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. 멸치. 멸치. 오 리듬이 좋아 지금. 괜찮아. 오 이거 잔디 쿠션 있는 거 아니야? 똥똥 뛰는 잔디. 잘했어. 오케이, 으뜸 힘 빼니까 좋다. 야. 더 빠르게. 어떻게 여기를 가지? 탁.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CCTV를 봤거든요. 대날부가 좀 잘 되더라고, 이 사이즈. 그러니까 패스 한번 패스 줄 테니까. 오, 맞아, 복싱한테 맞아. 오! 홈런! 일로 와. 귀여워. 대라 일로 와. 오, 잘 쳤는데? 살짝. 오, 이거 하고, 오케이. 패스 주고, 오케이. 한 번씩 다 차볼게. 설명을 한번 하면 지금 대날도가 차는 거는 약간 묵직해 지금 몸 게 다. 지금 이걸로 찼는데 더 세게 차려면 여기도 차. 여기 시작. 거기요? 거기를 살면서 여기를 어떻게 타지? 그래서 알려주신 지금 여기 찼지? 네. 발은 여기 볼 옆에 딱 잡는 거고 네. 손을 여기 살짝 기대는. 차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잡아. 그렇지. 이렇게. 다시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다시. 밑에서 여기. 그렇지. 오 지금 좋아. 다시. 여기. 오. 지금 호영이 흔들렸을 것 같아. 되게 디테일. 그렇지. 세게. 그렇지. 어때? 간다. 오.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입볼을 세게 쳐야겠다, 힘을 주겠다.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예전에 이랬는데 그치? 지금은 그냥 치는데. 근데 둘 다 지금 좋아진 게 맞는 순간에만 팡. 맞는 순간에만 팡. 맞는 순간에 빵. 맞는 순간에만 팡. 오케이. 그렇지 좋아 어 팡 좋아 슈팅 여기까지 근데 저 때도 그렇고 그냥 오는 사람 왼쪽 안 해줘요? 왼쪽 안 해줘요? 안 했어? 네 아니 안 보였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뒤집어 있잖아 보호색이야 이제 몸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반맛 지금 근데 몸 진짜 잘 풀린 것 같아 반맛 뚝 떨어지게 해줄게 제 스타일이 약간 몸을 쓰는 스타일 그렇지 다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데 멸치가 약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몸싸움에서 날려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대비하자 아니 근데 얘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? 저랑도 체중이 16kg 차이 나니까 무서워요 그렇지 가만히 서 있잖아 아, 이름 왜 이렇게 붙어 대날도 지금 완전 지금 착달라 그래서 몸 쓰는 거랑 몸싸움 연습을 할 거야 아 이거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. 많이 봤네 일단 몸싸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몸을 이용해서 볼을 보호하는 연습을 할 거야. 잠깐만. 나 대날 좀 어디가. 자, 이거 어딨지, 지금? 어? 으뜸이 날리기? 이거 어딨지? 멸치야. 오케이. 뭔지 알지? 뭔 느낌인지 알지? 시원뜸을 날려라. 시원뜸 날려라, 지금. 자, 한 명씩 바뀌면서 할 거야. 오케이. 자, 몸을 내가 정보랑 어떻게 버텨? 오케이, 고! 아직
아! 나 엉덩이 뼈! 아니 이게 예능으로 넘어진 거야? 아니야! 어떡해 무슨 일이야? 나 날라갔어! 날라갔어! 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와, 나 날라가겠는데? 자, 방심했지 지금 방심. 아니 나 방심 안 했는데요? 언니 나 왜 안 했어? 언니 울어요? 언니 울어요? 근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나왔어. 네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썸네일로 써줘. 방금 아까 막 때려서 몸싸움을 세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 으뜸이가 쓰고 으뜸이가 볼을 안 건드려야 돼. 네. 그리고 보람이는 이 볼 뺏어야 돼. 이렇게 막는 봐봐. 거지. 어, 이렇게 내 등 져서 막는 거야. 볼 뺏으려고 하면 내가 등을 지는 거야 계속 계속. 얘가 오면 몸으로 막 막고 컵 딱.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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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뜸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지금 밀렸잖아 그때. 지금 방금 찰나의 2, 3초의 순간이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왔어. 그림상, 그림상. 둘 다. 둘 다 볼을 뺏을 때 그런 경합을 하게. 대부분의 경합이 이런 경합이야. 이 볼이 2, 3대 멀어져야 되잖아. 네. 그리고 최대한 옆으로 서주는 게 좋아, 이렇게. 얘 볼, 나 상대편이 쓰게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해서 얘를 이 볼에서 최대한 멀어지게끔 밀어주는 거야, 계속 계속. 난 모르고 아, 이거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. 네. 그, 대표님 저 한번. 출연돼요? 네, 네, 볼 한번 뺏어주세요. 제가 찍어줄게요. 네, 준비. 그리고 내가 하는 손이나 이런 걸 손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돼. 아, 그 정도? 오. 이 정도까지는 되게 흔한 모습이야, 축구에서. 진짜? 오, 뼈 부분이 이때 축구를 왔어. 이제 그냥 볼을 이제 가는 거지. 오. 거의 결론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내가 뺏길 것 같을 때 등을 지면 되니까. 아. 볼 간수. 고! 가! 가! 그렇지. 가까워 지금 가까워 더 앉아 밀어 멋있지 밀어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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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딱 이게 볼 뭐야 오 잘했어 응, 잘해 멸치 뺏어 고 그렇지 멸치 빠져 오케이 잘했어 좋아 오늘 다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안 배운 게 하나 있어 뭐야 약간 축구의 그 불씨 불씨 어 축구로 약간 승부욕을 내기 위해서 오. 일단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3-1로 그럼 우리 다 이기지? 아 지면 구역질 것 같은데 3-1도 솔직히 저는 빡센 것 같아서 손 정도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? 그럼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얘기 있거든요 내가 손을 못 쓰면 축구 80%를 못 한다 아 진짜? 아까 팔을 그 정도로 되게 잘 활용한다는 그쵸, 거죠? 팔을 진짜 많이 활용해서 축구하는 팔도 길어 어 그럼 우린 전략을 짜자 작전 타임 너 무조건 못 야, 내가 거. 몸으로 막을 테니까 어. 알아서 늘 골 넣어요 알겠어 어, 그럼 내가 골키퍼 할게 아 몸 막겠다 오케이 또 해봐 앉아 거의 앉아 5점 내기 어 아, 5점 내기 그 정도에서 손 발 손도 써도 되니까 약 나 지금 쫄았는데 여기 댓글 나면 축구화 선물해 줄게 오 축구화 어? 이거 신상 저쪽은 옷 우리는 신발. 남녀 한 명씩 왜? 그러면은 어 그럼 나 그럼 찐을 해야지 가위바위보 너 이거 뭐야? 막아 힘으로 막아 어, 손 묶어 내 거 모르겠다 어 잡았어 됐다 야너 잘한다 아, 대단해, 끊풀렸다. 끊풀렸다니까. 오케이! 아! 야! 됐어! 우리가 약간 암묵적으로 저쪽이랑 이쪽을 나누는 거야. 나왔다, 우리 거! 어, 골대. 와! 진짜 골다운 골이었다. 아, 벌써 세 골 먹었어? 안 돼! 아! 아싸! 파울? 오케이. 오케이. 언니 와
와서 이거 해 이거. 알겠어 알겠어. 너 좀 일어나. 나이스. 여기까지 데려주마. 와. 잡았는데. 잘 살았어. 잘 살았어. 와 와. 와, 대현 잘한다, 너. 야, 잘. 와, 대현도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? 와! 와! 잘했어. 살았어! 와. 가! 늦게만 가! 고! 와!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아! 야! 아, 개웃겨. 우리 선생님 처음 이겼다. 대란 군! 대단해. 방금 나 한 것 같거든? 와. 와, 대나무. 형, 이렇게까지 힘들게 촬영 잘 안 할 텐데. 아, 재밌었다. 즐거웠다. 약간 좀 야비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지? 아니, 근데 조합이 뭔가 딱 맞아. 맞아. 주면 알아서. 저희가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. 같이 노는 거예요. 진짜. 근데 쟤도 괜찮았어. 이 축구를 쓸 때 밸런스가 딱 맞아. 이게 축구를 제가 많이 알려줬는데. 정말 재능들이 다 있어. 완전 축구에 재능이 없는 분들 아니고 정말 재능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컬러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약간 또 이제 축구를 처음 지금 몇 번째 한 네 번째인데 네. 자기가 드리블해서 슈팅 차는 느낌을 처음 가져봤을 거야. 그치. 이 환호성을 그치. 아까 한 번 심지어 맞지? 아까 한두 골을 잘 넣었어요. 맞아 그치? 맞아. 그거에 좀 짜릿함 있지 않아 축구가? 맞아. 근데 그 앞에서 보람이가 몸싸움도 해주고 뒤에서는 멸치가 막아주고 얘한테 감동했다? 어 이런 게 팀 그거? 그치 그게 팀이야. 어 그 이런 걸 이제 딱 느껴진 거지. 결과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힘든 이름 와 버금이들한테 제 이름으로 신발 그리고 의상 네. 풀세트 남자? 어 풀세트로 풀세트. 오, 좋은데? 어 되게 좋을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축구 채널도 나왔고 어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분명 많을 텐데 맞아. 근데 딱 선물을 받아 버리면 선물까지 받아 버리면 장비 생기면 해야 되거든.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 드릴게요. 여러분 우리 고알레 채널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고알레 채널에는 그 축구가 좋은 거리라고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먼저 입문을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도 어 축구가 이런 재미가 있네. 그리고 되게 눈으로 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네, 조금만 더 놀려드릴게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오! 오! 잘 붙여, 잘 붙여. 그 다음 올라가. 누나, 힘 빼지 마. 힘 빼지 마.